안녕하세요. 저는 LS전선 권선영업팀의 이재건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권선영업팀에서 어떤 업무를 맡는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실 건데 자, 오늘 저희 하루 함께 보시죠. 저희 권선영업팀은 전기차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구동모터에 들어가는 태각선을 개발, 판매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전 업무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생산된 재고들이랑 이런 것들이 얼만큼 있는지 오늘 파악을 하고 오늘 고객에서 요청하는 물량들을 오전에 이제 출하시킬 수 있도록 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것부터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전기차 구동모터를 하다 보니까 구동모터의 원리라든지 구동모터의 그런 개발 방향, 트렌드 이런 것들 다 찾아보고 이제 영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개발 미팅이 있어가지고 일단 고객이 요구하는 내용들의 관련 논문 이거 좀 확인을 하고 이제 개발 미팅에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엔 기술 영업이라고 해서 기술 관련 역량도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연구원이 많다 보니까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관련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기차 관련 논문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점심시간이라가지고 밥을 먹으러 나갑니다. 하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자,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가죠. 네. 여기는 저희 LS전선 임직원들이 점심시간에 항상 애용하고 있는 한층로입니다. 일하러 가야지. 네, 저 지금 이제 미팅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미팅 관련해가지고 아이템들이 개발 가능한지 확인하려고. 애들이 이거, 이게 부스바 같은데. 이게 지금 보빈으로 감아서 충분히 납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도가 만졌을 때 2분의 1H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손맛으로 경도를 알아내고 전공은 저도 공돌이라 재료공학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는 공장을 알고 설비를 알고 제품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프로세스를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고객 대응하는데도 훨씬 편하고요. 고객을 이해시키는데도 편하고 공학을 전공했다고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연구 이쪽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는 그런 공학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여러 분야로 아니 여러 직군에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좋다고 보이고요. 시준생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LS전선도 지원을 해주시고 모두 화이팅! 화이팅! 벌써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되었네요. 일단 오늘 저녁에는 이제 아이와 자전거 약속이 있어가지고 일단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서 만든 권선이 들어간 전기차를 타고 구미 공장에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 건이 있어가지고 그거 개발해야 하러 가고 있고요. 그럼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구미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이번에는 선속을 좀 향상시켜가지고 네. 저희가 기계적인 특성, 전기적인 특성을 좀 더 강화시켰고요. 네. 결국 이게 차량이 얼만큼 오래 내구를 견딜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이슈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뭐 검사해봐야지 그러면. 네, 여기는 저희 검사실이고요. 방금 전에 만들었던 샘플을 가져와서 이제 검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상한 대로 나오기는 했지만 네. 뭐 고객사 작업성에 맞춰서 저희가 좀 더 네. 개선해야 될 부분도 같이 보이고 여기 어떤 작업이냐면 이제 도체에다가 T막을 저희가 코팅을 하게 되는데 T막의 균일도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 내용을 일단 개발 회의 먼저 좀 진행을 하고 다음 업무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회의실에 있고요. 아까 측정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마지막으로 구미 출장 업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결과가 좋게 나와가지고 홀가분하게 집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취준생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고 다음엔 영상이 아닌 LS 전선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 화이팅!